안녕하세요. 자, 프린트 한번 풀어볼까요? 매주 이제 보충 문제 좀 드릴까 해요. 복습용으로. 1번, 갑은 민법 1066조에 따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립하는 시점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을 하면 성립을 하고요. 유언하신 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성립한 때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1번 갑이 민법 1066조에 따른 유언장의 작성을 완료한 때 이게 답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것은 요식행위가 성립하는 그 시점은 그 필요한 그 형식을 갖췄을 때 성립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인데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빨리 오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이걸 참 잡으러 많이 선택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등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농지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 효과가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만 못할 뿐이기 때문에 유효요건은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지문들을 보죠. 1번 유부는 감과 유부남 갑과 유부녀의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물론 반사회적이고요. 무효입니다. 2번 동역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반사회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하지 못한다. 대전에서는 하지 못한다. 이런 시기와 지역을 한정해서 동업의 내용을 하지 못한다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평생 동안 못한다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에요. 3번 갑은 국가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이죠. 4번 공무원 갑은 퇴직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받고 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거든요. 그럼 답은 뭐냐면 5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무역업자 갑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다시 말하면 돈을 차용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뭐가요? 동기가 밀수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냐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무효입니다. 그럼 결국 영어로 말하면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할 수도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무효이기 때문에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유효할 수 있으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잖아요. 일단 갑은 5번이죠.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이니까.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좀 볼까요?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굳이 대의할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채무자니까 이때는 대의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라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거든요. 자, 왜 그렇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4번, 병명이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감남은 을 여우 부첩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소유하는 주택을에게 증여하여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겠죠. 왜요?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옳은 설명을 찾는데 기억,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물론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을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디귿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1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네? 명도? 돌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도라는 말이 깨끗하게 하고 돌려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를 반환 청구한다고도 하고 토지를 명도 청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명도로 청구한다는 말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돌려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환 청구로 생각하면 돼요. 6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입니다.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죠.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려운 사정,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하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궁박 상태는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고요.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 7번은요. 좀 이따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볼 겁니다. 저 오늘 좀 진도를 나가야죠. 자, 오늘 이제 어디를 나가야 되냐면 페이지 35페이지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 해석을 나갑니다. 그렇죠? 또 은근히 중요한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돼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 의사 표시 해석이고 예를 들어 갑을 우리가 뭐죠? 표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한다. 얘는 뭐죠? 갑이 속으로는 계집을 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고 상대방 입장 표시행위에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이 뭐가 되는 거죠? 원칙이 되고요. 표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요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자연적 해석은 예외입니다. 언제 하냐면은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따라서 이 사례를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고요. 만약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죠? 계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연습을 해야죠. 자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고요.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죠. 을이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갑이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조금 바꿔보면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죠? 집을. 근데 을이 다행히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럼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계집이고 을도 사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했더라도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럼 문제 보죠. 38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2번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해석이 있어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건 맞겠죠. 어차피 뭐 규범적이든 자연적이든 보충적이든 무엇을 해석하는 거죠?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고 계약을 해석하는 거니까요.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4번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에 따라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누구의 시각이죠? 상대방의 시각. 5번 의사표시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 따라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해야 되는데 표시사항이 효과 의사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X고요. 답은 5번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39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엑스토즈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즈로 잘못 기재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X토즈고 계약서에다가는 Y토즈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죠. 그러면 무슨 해석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일 뻔히 알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요 사례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의 사례이니까 3번과 4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뭐 5번은 뭐죠? X죠. 그래서 이게 알면 굉장히 쉬워요. 40번도 볼까요? 갑은 X토지와 Y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면적도 거의 유사했던 바 을은 X토지를 매수할 의사였는데 계약서에 Y토지를 잘못 쓰고 갑도 그것이 X토지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화했고 결국 Y토지에 대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럼 보시면 의사는 뭐죠? X토지고 표시는 뭐죠? Y토지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갑도 그것이 X토지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매매 대상이 X토지인 줄 알았으니까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 알았으니까. 그렇죠? 알았으니까. 따라서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것이니까 Y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무효고. 또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일단 1번, 2번 X죠. 왜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 내용이 나오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죠. 이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3번 Y토지를 선의병이 매수하여 등기하였다면 병은 선의취득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하다. X고 5번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짐이 되죠. 깔끔하죠. 그죠? 시험에 또 은근히 까다롭게 나와요. 41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뭐냐면 자 해석 기준이죠. 자 이런 해석은 첫 번째 기준이 뭔가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하죠. 따라서 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한 거죠?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 거죠. 근데 만약에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안 된다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요 네 가지가 단계 문제죠. 그러니까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은 가습. 안 되면 뭐죠? 이별복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법보다 뭐가 더 먼저 우선하는 해석 기준이에요? 목적, 의사표시가 해석의 기준이니까. 4번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X죠. 목적보다 뭐가 우선합니까? 법률 규정보다 뭐가 우선합니까? 목적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2번 지문인데 2번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고 무엇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1번은 뭐 2번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4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제품을 팔기로 청약하면서 한 개당 가격을 10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을 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고 을은 천 원 개를 매수하겠다는 승낙을 하였다. 그러나 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상품 목록을 받아보았으므로 갑이 가격을 잘못 표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표시된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해야 되니까 옳은 것은 2번 한 개당 1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답은 뭐죠? 2번이 답이고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인 거죠. 계속 반복이죠. 43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고아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를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에 기재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하였다. 갑이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 관계죠. 아, 법률 해석이죠. 그럼 의사는 얼마예요? 960. 표시가 얼마입니까? 690. 그러면 690으로 해석된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44번입니다.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억 친구에게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고 유언이에요. 자,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기억은 아니네요. 4번 채권자 갑이 채무자로부터 금 30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로 더 받을 것이 있는데도 영수 중에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부계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으면서 표시는 돈 다 받았다 면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면제 안 한 거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건데 물론 무엇이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계속 보시면 더 받을 것을 탕감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이니까 니은번 하나 나왔네요. 이것번 당사자 간의 갑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일지라도 실제로는 을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을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래하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을. 그죠? 계약서에 적힌 것은 뭐예요? 갑토지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질문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가 합치가 됐다 그랬죠. 을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가 합치가 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번 모든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인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특약은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입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따라서 1번은 뭐죠? 규범적 해석으로 봐야 되고요. 따라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되는 거죠. 1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넘겨보시면 45번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판례입장과 다른 것은 자 1번이 보시면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계약 당시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 설명드릴게요. 4번부터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대상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그 표식에 의한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다라는 얘기죠. 5번 당사자의 거래가 가능과 다른 의사표시라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른다. 자, 거래 가능이 뭔가요? 사실인 관습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무엇보다 우선해? 거래 가능보다 사실인 관습보다 뭐죠? 우선하니까 5번 다시 볼까요? 당사자가 거래 가능과 다른 의사표시라는 경우엔 그 의사에 따른다. 왜요? 의사표시 가장 첫 번째 뭐죠? 법률 해석의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인데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오랜 관행이 있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 관행을 법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따라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이 관습법이고요. 그러면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란 말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냥 관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인 관습하면서 뭘 많이 들었어요? 사투리, 뭐 관용적 표현 이런 표현을 들은 이유가 그냥 관행이 뭐예요? 사실인 관습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관습법도 법이라는 점이죠. 법이. 법이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관습법은 사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죠?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법원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무엇으로서만 쓰입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인 관습은 여기서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 대신 우리가 물권법 가면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관습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판사는 법은 다 안다.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두 가지 전제로 재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전제입니다. 판사는 뭐는 다 알아요? 법은 다 안다. 판사는 뭐는 몰라요?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전제거든요. 왜 이렇게 재판하냐면 그렇게 재판해야 가장 공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9시 뉴스를 보니까 뭐 14살 먹은 애를 막 성추행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재판 갔더니 그놈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판사는 뭐예요? 쳐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예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사는 법만 알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재판에 들어가야 가장 공정하다라는 것이 재판의 기본 전제예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주장하거나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말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이니까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을 보죠. 2번.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 일종의 법칙이므로 어떠한 경험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입증이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일단 보류합니다. 옳은지 틀린지는. 3번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위를 확정해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저자분은 밑에 판례를 들고 있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칙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 하시겠어요? 원칙.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뭐예요? 즉 법원이 판사가
직권으로 뭐예요? 입증하는 거고요. 사실인 관습은 뭘 할 필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뭐가 필요한 거죠? 입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저자분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자가 들러갔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관습법도 법임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2번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3번이 맞긴 한데 만자가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억하시면 우리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기억하시고 답을 3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2번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한 문제 남았죠. 7번입니다. A와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모두 공공시 XX동에 969의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지분 등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공공시 XX동 969의 36에 있는 100평의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다음 판례할 때 다음 선주는 타당한 것이죠. 그럼 보시면 의사는 뭐죠? 갑토지고 계약서에 쓴 것은 뭐죠? 을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적 해석인지 규범적 해석인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의 목적물로 합의가 되려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따라서 유산에는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의 사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타당한 것은 1번 X입니다. 자,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고 2번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까 을토지에 관한 성립한다? X고 3번 착오 문제 발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B 명의로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없이 격리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건 우리 기출 문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자 이제 41페이지부터 본격적인 뭐로 들어갑니까?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정리해보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표시주의고요.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의사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 적어놓고 보니까 결국은 표시주의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고 의사주의는 뭐죠?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표시지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사주의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죠? 예외니까요. 그러면 문제 보죠. 1번 다음 중 의사표시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의사주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나.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시주의에 따른다면 규범적 해석에 따른다면 1억을 줘야 되는 것이고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에 따른다면 속마음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1억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나 표시주의는 이를 유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의사주의는 뭘 중요합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를 의사표시 본체로 보는 태도고요. 3번 의사주의는 거래 안전을 중시한 입장 X죠. 오히려 뭐가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이죠? 표시주의죠. 답은 3번이죠. 4번 표시주의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 본체로 보는 태도고요. 5번 의사표시에 대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통설은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라는 말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죠? 예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족법상 법률에게는요 절대적 의사주의 맞고요. 2번 진위한 의사표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답은 뭐죠? 2번이고 3번 통종어휘표시는 항상 뭐죠? 무효가 되고 4번 착오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시됐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뭐죠? 착오고요. 5번은 뒤에 돼야 되겠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죠. 좀 시작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